제가 여러분들께 봄, 가을에 신을 만한 가성비 좋은 운동화를 추천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디다스 이퀵먼트 M이란 제품인데요. 이번 연도 봄 시즌에 나온 신상 운동화입니다. 원래 정가는 109,000원으로 조금 비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6만원 초반대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제가 이 운동화를 사기에 앞서서 다양한 운동화들을 찾아봤는데, 특히 저는 이제 아식스 쪽에서 운동 한번 구입해 보자 해서 아식스 매장에 가서 운동화를 신어 봤는데, 착화감이 편하다고 하지만 이제 일단은 신어 보니까 신발이 발을 편하게 잘안 감싸 준다고 해야 되나? 편하게 잘안 감싸주고, 그리고 통풍도 별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안 샀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이 신발끈이 아식스는 다 우동끈이어가지고 별로 미관상으로 좋진 않아서 안 샀습니다. 아식스가 요즘 뭐 인기 좋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직은 뭐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장도 찾아보다가 우연히 아디다스 매장을 찾아서 찾아갔는데, 이제 이퀵먼트가 있어서 한번 신어보았습니다. 이제 이퀵먼트가 이제 작년 버전까지는 조금 너무 좀 산티나는 디자인이라 가지고, 아, 그냥 학생들이 싼 가격에 무난하게 신기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연도에 나온 이퀵먼트는 디자인도 괜찮고 봄, 여름에 신기 좋은 디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발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발 밑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발 비틀리지 말라고 이런 플라스틱 재질로 받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밑굽은 한 3cm 정도 돼가지고 일반 신발보다 조금 더키 높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이 밑창 재질은 이제 튼튼한 고무, 그리고 이 사이에 딱딱한 약간 실리콘 돼 있어가지고 뒤꿈치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재질과 똑같이 뒤꿈치 이를 보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봄, 여름에 신을 운동화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발에 땀이 잘안 차도록 하기 위해서 통풍이 돼 있는 재질이 돼 있는 운동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퀵먼트 10, 이 종류는 통풍이 잘 되는 이 니트 소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여기 보시다 보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은 재질 때문에 이제 찢어질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니트 뒤에다가 아주 얇은 메쉬로 덮어져 있어가지고 내구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부분은 스웨이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신발 만듦새를 보니까 만듦새도 아주 우수하고 괜찮습니다. 뭐 특별히 하자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아디다스 이 로고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괜찮고, 신발끈은 뭐 보통 신발끈이라서 뭐 미관상으로 지장이 없고, 그리고 저는 255에서 260 사이인데, 260을 신으니까 아주 살짝 여유 부분이 남아 있어서 신기 좋은 사이즈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실착을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저의 발은 아까 말했듯이 255에서 260인데 이제 발에 살이 없고 발등이 났습니다. 신발 신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 보면 이 신발 혀가 내려가지 않게 이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하는 게 신발끈 묶을 때이 부분까지 신발끈을 넣어줘야 신발끈이 고정이 잘 됩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딱 무난하게 신기 좋고 깔끔하게 신기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이 정도 벌려진 거 정도면 보기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정면에서 신은 신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